대식 카톡헤드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친이랑 좀 다퉜는데 여친이 자기 자신 모습 모르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. 여친이랑 인스타로 만났고 우선 저는 여친이랑 사귄 지 150일 넘었고 바람이나 여자 전정 아예 없고 술 문제도 없는데 여친이 저보고 과거 없냐 하길래 뭐 없다 했는데 진짜 뭐 없냐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. 진짜 뭐 없다니까 폰 보여줄 수 있냐 하길래 자신있게 보여줬어요. 여친이 제 폰 카톡부터 인스타까지 다 뒤지더니 인스타 좋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 거 눌렀는지 활동 내역까지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저도 처음 알았어요.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거기서 여친이랑 사귀기 전 다른 여자들 좋아요 눌렀던 게 100명 이상 정도 나왔어요. 인정합니다. 여친이랑 사귀기 전 다른 사람 인스타 좋아요 많이 눌렀고 누른 것 중 90%가 여자였어요. 인정합니다. 근데 사귀기 전이었고 많이 외로워서 많이 눌렀어요. 솔직하게 말하는데 여자 엄청 좋아하는 거야 자기? 이러면서 그 뒤로 인스타 좋아요 누구 누른지 확인해야겠다며 주기적으로 폰검사를 당하고 있는데 좋아요 내역뿐만 아니고 사진첩이며 카톡까지 매번 털리고 있어요. 살려주세요. 너무 답답해서 시험합니다. 저랑 말이 안 통합니다. 매번 이렇게 실내 떨어지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. 제가 24살 여친 25살이에요. 여자친구분이 좀 집착이 심하신가 보네. 지금 사귄 지 막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. 여자친구분 좀 이해가 안 가네. 사귀기 전에 있던 일인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저거를 빌미로 인스타 좋아요 누구 누르는지 검사하겠다는 거 아니야? 아 거울 치료로 갈까? 그냥 논리전 인스타 털어 지우자 하기. 내 좋아요에 너가 뭔 상관이냐. 남자 번호 지우기 하기. 계정 공유하기. 서로 럽스타그램 하자 하기. 좋게 말하고 대화 안 통하면 바로 이성 팔로우 끊자 하기. 잘생긴 남자로 변장해서 좋아요 받아낸 뒤 욕한가 다정하게 부탁하기. 시청자분 몇 번 갈까요? 11번 다정하게 부탁하기. 호칭 어떻게 되시나요? 아 호칭 자기라고 한대. 일단 카톡 보낼게요. 인스타로 만나서 더 그럴 영향이 있을 것 같아. 아무래도 이성한테 좋아요를 누른다는 게 관심 표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못하게 단속을 하는 거죠. 여자친구가 일찍 잘 준비하시네. 아니면 좀 드립으로 승화시킬까? 자기 나 재밌는 이행시 인스타에서 봤는데 누나로 이행시 해봐도 돼? 상대방이 누나니까 누나로 가자. 눈 띄워줘. 누구 내 폰으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멈춰줄 사람? 제가 한 거다? 말문이 막혔죠? 허를 찔렀죠?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 거냐고? 할 말 다 했는데? 주기적으로 폰검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. 여친 분위기 좀 바뀌는 거 같아. 아니 인스타에서 만났어도 서로 믿고 사귀어야지. 그러니까 폰검사 하지 말아달라고. 응 정답이야. 우리 서로 사생활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귈까? 좋게 좋게 가자. 어 뭐야 전적이 있다고? 사귀기 전에 그거 얘기하는 건가? 어 믿음 회복되면 안 한다고? 사귀기 전에 좋아요냐고 물어보고 다른 전적 있으신 거예요? 좋아요 다 여자밖에 없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었다고? 뭐 좀 이해는 됩니다.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지. 근데 사귀기 전이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? 자기가 아까 힘들 수 있지만 검사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다고. 아니 도대체 무슨 사진 눌렀는데? 눌렀던 사진들이 이상한 사진이에요? 예전에 사귀기 전에만 눌렀었고 사귀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대. 주기적으로 폰검사하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? 여자 인스타 좋아요 안 누를게. 운행이 많이 힘들었구나. 아 이게 신뢰 쌓이는 과정이라고? 아니 신뢰가 보통 떨어지지 않나? 아니 어떻게 이게 신뢰가 쌓여? 이 사람 반대인데? 커플마다 다 다른 거라 생각한다고? 그럼 우리 커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해? 그럼 그냥 무한 아니야 사실? 신뢰도가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신뢰도 좀 떨어질 때마다 계속 폰검사 당하겠는데 이거? 의심받을지 안 하면 괜찮지 않냐고? 의심받을 짓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냥 예쁜 여자나 셀럽들 셀카 같은 거를 내 폰 봤을 때 사귀고 나서 여자들 좋아요 누른 적 없지 않나? 이렇게 못 믿지? 그러니까 이 커플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촉이 돼서 만났을 건데 클럽에서 만난 커플이 좀 서로 의심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? 어 그건 그렇긴. 오 좀만 더 검사하면 신뢰가 생길 것 같아. 혹시 다른 방식으로 혹시 쌓을 수는 없어. 나 너무 괜한 의심 받는 기분이라 기분이 안 좋았어. 얘 진짜 집착이 좀 심한 것 같다? 다른 방식이 서로 믿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 아니면 말해보라고. 근데 이게 여기 적혀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해도 어쨌든 둘 다 손해인데 신뢰는 저절로 쌓이는 거지 이렇게 억지로 쌓으려고 장치 마련해갖고 이렇게 쌓아가면은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. 아니면 거울치료 당해볼래요? 내 기분 느껴보면 어떤 기분인지 알까 싶어서. 나도 주기적으로 검사할까? 좋아 아직 다정해. 좋아 뭐지? 그냥 뭔가 기분 좋은 척하는 것 같은데? 자기는 다 보여줄 수 있다는데? 그래도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기분 나쁠걸? 내일부터 매일매일 검사해도 된다고? 이제부터 너도 하라고? 야 이거 진짜 광기다 이거. 아니, 어떡하지? 아 근데 이렇게 서로 폰검사하면 뭐 뭐라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. 그래도 난 이렇게 좋아요 누구 눌렀는지 폰검사까지 당하면서 억지로 신뢰 쌓는 게 별로인 것 같아. 신뢰는 저절로 쌓이는 거. 그래도 우리 짧게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사귀어주면 안 될까? 부탁을 해볼까? 아 근데 이렇게 억지로 신뢰 쌓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은데. 아 좀 피곤한 연애다. 근데 수상한 게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데? 수상한 게 없어도 그냥 검사를 당한다는 거 자체가. 여자들 좋아요 눌렀던 거는 사귀기 전이니까 좋게 사귀면 안 될까요? 그렇게 신경 없어 왜 사귀지? 외로워서 일단 사귀기를 시작한 다음에 사귀는 기간이 오래돼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야? 와 진짜 안 된대. 야 전남친이 바람폈나? 어떻게 이거 못 고치나? 폰을 볼수록 의심은 더 심해질 거고 뭔가 작은 거라도 발견하면 보통 연인들은 폰검사 잘 안 해. 아까 자기가 먼저 거울 치료한다고 내 거 본다고 했잖아. 야 독하다 독해. 계속 폰검사 하겠다는 거네? 그럼 기분 느껴보라고 이끄낸 거고 폰검사 당하기 싫어서. 아니 서운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. 근데 왜 삐져? 아니 당황스럽네. 아니 왜 서운해야 하는 거야? 아 이모티콘 좀 그만 써. 그리고 진짜 서운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답답하니까
나한테 얘기해본 거지. 이렇게까지 의심 당할 건가 해서. 야, 왕성원한 거 보다 아리 카톡 안 보는데? 야, 이거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네. 여자친구 스타일을 봤을 때 여자 좋아요 하나라도 눌렀다? 밥상 없는 거 아니야? 예? 예? 내가 이러니까 좋아요 눌렀지 말랬지? 난리 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카톡 답장도 안 오는데? 다음번에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뜨는 걸로 삐끗할 거임. 100%임 그때는 어떡할 거임. 야, 그건 진짜 공포인데? 아, 진짜 카톡도 안 하네요. 저거 서운하다고 기분 상해서 답장 안 하는 것 같다고? 시청자님 조만간 알고리즘을 헬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아니면 강아지로 도배를 시켜버려. 아, 근데 강아지도 또 주인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거? 그냥 더 강하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? 거울치료 받겠다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고 휴대폰 전부 다 뒤지는 거 저는 진짜 답답하고 화나는데. 싫다고 강하게 나가라고? 폰검사 당하기 싫어. 좀 더 강하게 나가볼게. 다정한 걸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? 어, 이것다 이것다. 아, 진짜 폰검사 알지? 그동안 계속 검사를 했던 게 그동안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다고? 그리고 그거 말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라고.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? 야, 벌써 떨려 지금. 심장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. 개불하는데? 야, 개무서워. 저번 주 수요일에 12시 잔다 했지. 시청자분, 저번 주 수요일 뭐예요? 저번 주 수요일에 좋아요 눌렀어? 잔다고 인스타 했나? 좋아요 안 눌렀고 12시에 잔다고 했대. 뭐야 그러면 이거? 저번 주 수요일을 지금 딱 집었는데? 맞다고 해? 이상한 짓 한 거 없어? 응, 12시에 잔다 했지. 왜 그러는 거지 근데? 아, 무서운데 이거. 그날 집에 있었던 거 맞니? 아니 지금 치졸 당하고 있는데 시청자분 이거 어떻게 해요? 집에 있었던 거 맞으세요? 와, 이게 뭔가 지금 살얼음판이거든요? 일단 자신감 있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. 응, 당연히 집에 있었지. 대답 느리면 또 그걸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. 야, 이거 뭐야? 잔다는데 이게 뭐야? 카카오톡 몇 번 썼는지 나오는 거 같은데? 야, 핸드폰 털렸다 이거.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알겠는데 이것 좀 그래? 카카오톡 1시에서 2시 7분. 그러니까 12시에 잔다고 하고 1시에서 2시에 카카오톡하고 7분을 한 거야. 그거를 지금 몰래 본 거야 이거? 그냥 바로 잠 안 와서 카톡 좀 하다가 잤던 거 같다고? 이거 시청자 폰인가요? 와, 저 몰래 찍은 거야? 야, 개 무서운데? 7분간 뭘 했든 그걸로 이렇게 할 건가 근데? 야, 이거 뭐래요 그럼 시청자분? 잔다고 말하면 바로 칼처럼 잠들어야 하나? 어, 그니까. 그리고 카톡을 뭐 계속 한 것도 아니고 7분을 했는데 70분도 아니고.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 잔다 하면 바로 자야 되는데 왜 핸드폰을 만졌냐 이거네. 잔다고 자면 카톡 좀 했던 거 같네. 근데 내 폰 몰래 본 거야? 비번 어떻게 알아낸 거야?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거짓말한 거 없어? 당연히 내가 잔다 하고 카톡 조금 했다고 이러는 거 아니고. 뭐가 더 있어요 시청자분? 개무서워요. 오금이 저립니다. 뭐가 있으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 여자랑 카톡을 하셨어요? 그냥 친구랑 카톡 좀 하다 작썼긴 했는데 진짜 아무 일 없어요. 집에 있었고 카톡하고 잤습니다. 거짓말한 거 없어요. 친구 여자도 아니에요? 뭐야 근데? 친구랑 카톡 좀 하다 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. 뭐가 있으면 말을 해줘. 근데 그날 카톡지로 왜 지웠냐고? 카톡 방을 나갔어요 시청자분? 카톡이 없어? 오, 야 뭐야, 뭐가 또 왔어. 2시에서 3시에 12초. 야 뭐야 이거. 야, 12초는 진짜 아니지. 그리고 또 했잖아. 아 근데 12초는 너무 어거진데?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아, 이거 스크린 타임이야? 아, 스크린 타임에 보면 어플을 몇 번을 쓴지가 나와? 아, 나간 건 아니고 사실 친구랑 여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서 폰 뒤져볼 거 뻔해서 그것만 지웠던 것 같아요. 진짜로 그냥 잠 안 와서 친구랑 카톡한 거야? 어, 근데 그거는 일리 있는데? 당연히 여자친구 기분 나쁘지. 뭐가 됐다? 생각하는 거니? 이게 개무서운데? 아,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얘기를 할까 그냥? 친구들 어떡할까요? 아, 이러니까 폰감수를 안 할 수가 없대. 빌미를 저런 식으로 캐내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. 저도 웃어요. 제 폰 보고 사진까지 찍은 줄 몰랐습니다. 하, 진짜 친구랑 톡하고 잔 건데 친구랑 톡하고 잔 거 맞고 집에 있었던 거 맞아. 이런 식으로 원래 스크린 타임 뒤져서 어플 몇 번 썼는지까지 보면 이래서 연인 간에 폰 검사를 하지 말자 하는 거야. 자기 말이 맞다면 이렇게 오래 답장 안 할 이유가 있을까? 누구를 만난 거 같다고? 거기 어떻게 만난 거야? 아, 12초 스트레스 받아. 그러니까 12초 알람 떴다가 꺼지는 것도 12초 아니야? 아니 그냥 뭐 카톡 와서 답장 안 하고 내리면 12초 되겠는데? 12초가 뭐가 무시하는 건지. 아, 진짜 망상하려고. 그 전에 누구 만나기로 하고 나가면서 다 왔어 이런 식으로 보내면 딱 저 시간 됐잖아. 야, 지어내네. 12초 동안 할 말은 그거밖에 없지 않냐고? 야, 이거 지도백이다. 진짜 그냥 집에 누워서 카톡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진짜 더 다 걸고 집에 있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일단 답장 빨리 할게. 왜 힘들었는지 모르겠어. 12초 동안 톡이 와서 그거 오고 끄면 12초일 수 있고 누구 만난 거 아니고 맹세고 집에 있어. 왜 내 폰 몰래 해본 거는 아무 말 없고 의심하는지 모르겠네. 지운 건 너에게서 너가 보면 기분 나쁠까 봐 지운 거야. 친구랑 끈 거 맞아. 그럼 몰래 본 건 미안해. 말하고 앞에서 봤어야 되는데. 말하고 앞에서 스크린 타임까지 뒤지고 있으면은 진짜 미친 자석으로 볼까봐 몰래 본 것 같아요 스크린 타임만. 저 소름 돋는데 이거 진짜? 아니 지웠는데 어떻게 보여줘? 이렇게까지 못 믿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. 근데 그거 의심받을 행동하는 사람이 생각해봐야 된다고? 일단 뭐 지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지운지부터 얘기해줘. 실례 어떻게 해요?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답장해요. 오, 뭐야? 솔직히 얘기하면 너 까는 얘기했대. 친구한테 너가 폰 검사한다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헤어지려고 하더라. 아, 진짜? 변명한 친구 드셨네. 근데 너가 그 내용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웠어. 진짜 그게 다. 근데 이거 말이 되는데 시청자분이 얘기하는 게. 와, 어이없다 걔. 근데 미안한데 난 그것도 사실 완전 100%
실례 안 거슨 건데 기왕 하는 김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스샷 받아서 보내줘. 야 친구한테 대화내용 받아오라네? 화나는데 찾고 있대. 하, 왜 자기가 화가 나지?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분 폰이 털린 건데 여자친구 까는 얘기 하는 게 나 좋아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일단 그거 카톡 한 거 보고 생각할게.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친구한테 카톡 대화내용 받을 수 있으면 그거를 빌미로 저희도 앞으로 폰검사 절대 못하게 단둘이 치시죠.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친구라고?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. 보내줄 테니 다시는 감시 안 하게. 지금 전화해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. 이건 일단 단둘이를 쳐볼게. 그럼 한 가지 얘기해. 내가 친구한테 대화내용 받아서 내 말이 전부 맞으면 앞으로 폰검사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해. 우리 사귄 지 150일에 해서 이러면 앞으로가 걱정되고 심지어 난 전적도 없어. 너가 약속하면 친구한테 물어볼게. 그리고 대화내용 보내줬다 해서 다음에 또 요청하면 그건 안 돼. 오 바로 전화하는데 친구한테. 오케이 일단 말씀을 좀 해주세요. 고민을 왜 해? 아니 아 진짜 그럼 나도 고민해볼게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폰검사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대화내용 보여줄 놈 없어. 고민하면 안 되지. 우선은 알겠어가 아니고 확실하게 약속해. 우선은 없어. 근데 이건 내가 자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난 검사 안 하면 엄청 힘들 거라고. 그러니까 대화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. 근데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?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 인증되면 앞으로 버텨볼게. 뭔 소리야 이게? 내 말이 맞으면 앞으로 폰검사 절대 안 하겠다 맞아? 앞으로 버텨볼 게 뭐야 진짜 병이야 이거. 아 오케이? 지금 친구랑 카톡한 것만 입증되면 여자친구 앞으로 폰검사 절대 못하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거 원래 폰 훔쳐본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. 후사랑 이름 안 나오게 보내주셔야 돼요. 저희 방송 중이니까. 카카오 프렌즈 캡처하기로 캡처를 대화내용 뭐 친구도 지웠다 이러면은 진짜 사고인데. 욕한 거 내용 보면 폰도 많이 보려해요 멍청. 근데 지금 욕한 거는 지우라는 의견이 있고 욕한 거 지우면 더 의심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차피 지워도 전체 내용 요구할 것 같은데. 어 여치지마요. 6월 26일 수요일 정확하고요. 시간도 정확하고요. 정확히 얘기하셨는데요. 왜 이렇게 폰을 훔쳐봐갖고 왜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. 저 충격받았다. 지금 이렇게 됐다. 너 너덜너덜 했었다. 자기야 근데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네? 뭐? 뭔 거짓말 지금 다 보여줬잖아. 무슨 거짓말? 7분 동안 한 말이 저거 하나 할 리가 없잖아. 나 지금 빡치는 거 찾고 말하는 거 알지? 전체 내용 요구하는데? 지금 여기 14분에서 15분 쳤으니까 2분 먹었거든요? 지금 7분이 안 차는데 왜 빼고 보냈냐? 어떻게 시청자분? 저거 더 보내라는데? 누구랑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저건 나 화나라고 보낸 거야? 아니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대화내용 받으려면 시간 걸리지. 양해 구하고 받아야지. 근데 10분도 안 걸렸어. 오돈 끼끼끼끼 화이팅이야. 슈바 그냥 헤어지라니까 왜. 친구분이 오은영 박사님처럼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시는 거죠. 전체 다 보내요 무조건 개빡칠 것 같다고? 아 저게 끝이 아니에요? 지금 아직도 7분이 안 찼나? 아 맞네. 지금 14분에서 18분까지면은 4분 그냥 다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? 불카톡이다. 씨발요 진짜 씨발요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. 끼끼끼 안 헤어지는 게 잘못이. 원래 집착 좋아하는 애들은 답도 없어. 전현실한테 잘했어야지. 아 그래도 이거 말고 좋긴 하니까 노라이 같은 뽀볼때 무상한 내 친구 화이팅. 아 이거 맞네. 아 2시 3분에 이거 하나 딱 보내고 끝난 거 완벽합니다. 알리바이 완벽 증명됐어요. 대화는 개웃긴데? 전 여친은 사귈 때 집착 안 했어. 좋았겠어요 자기. 전 여친 비교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지금. 내가 한 말 다 맞지? 너가 보내라 해서 보낸 거고 앞으로 내 폰 절대 볼 생각하지 마. 전 여친은 폰 검사 안 했다니까. 일단 거짓말한 거 없네. 내가 도라이네 인정할게. 도라이 만나느라 힘들겠네. 화내지 말고 앞으로 폰 검사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 아까? 인정하고 사과해. 이건 오빠야 솔직히. 저거 욕 먹을만 했고 여자친구 안 보이게 저거 지워놨더니 자기가 굳이 보내라고 해서. 알겠어 내가 괜히 의심해서 너 속상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. 좋았어 나이스 사고까지. 잠깐 뭐야 폰 비번 딱 바꿀 거니까 몰래 볼 생각도 말고. 뭔데? 후사 말고 왜 캡처가 저걸로 되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어? 저 뭐라 하지? 아 제대로 캡처한 걸로 이런 푸사 나오게 하라는데? 이거 진짜 찐이다 그냥. 근데 어느 정도 논리는 있어. 카카오 프렌즈 캡처로 하면은 남자친구인 게 확인이 안 되니까 푸사랑 이름 나오게 해서 확인을 하려는 것 같은데 다시 연락해서 받아온다고? 아! 저거까지 마. 그것만 확인되면 나 욕한 거 단호하고 내야 미안하고 아파. 진짜 앞으로 더 잘할게. 가림판 해놓을게 일단. 빨리 받으면 바로 올려주세요. 오케이! 푸사랑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. 내용 다 똑같고. 오케이. 알겠어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. 오케이 나이스. 앞으로 내 폰에 손도 대지 말아주라. 어디 남의 핸드폰을 여자친구라고 해서 비번을 풀어서 몰래 훔쳐 다음에 핸드폰 사진을 찍거나 스크린타임까지 찍어? 이건 진짜 개소름이야. 끝나질 않아? 근데 진짜 짜증나. 끝이 없어 끝이. 야, 뭐야 또 있어. 이거 누구야? 어 진짜 또 있어. 아니 뭐야. 야 이것도 1시에서 2시 7분 2시에서 3시 30초? 아, 이것도 똑같네.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야. 아 그만 좀 해라 진짜로. 나 이제 앞으로 터치 안 할 테니까 이것까지만 확인해. 안 그러면 나 잠 못 잘 것 같아. 그만 좀 해. 야 이건 너무 심하다. 근데 이거 말고 더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.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해명해줘. 이 정도면은 지워진 카톡 내용 보려고 이거 다 찍어놓은 거 아니야? 시청자분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요? 계속 해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. 아 시청자분 이게 맞나? 방금 살짝 현타 왔어. 대답 못하네. 나 좀 안심됐는데 다시 불안하려고 그래? 야 이거 도망쳐야 돼 시청자분. 그냥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너무 숨막히고. 너 이러는 줄 몰랐어? 아 초반에 아니랬어? 야 아직도 심한다 지금. 미쳤어 너 그냥 어디 망가진 애 같아.
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저때 뭐 했는지 말해주면 되잖아. 왜 그래? 저 귀신이야 저거 도망쳐 시작이야 뭐 적당히를 해야지 진짜. 오 그냥 우리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대.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엿보야 솔직히. 배신감들 나 그렇게 말하기 싫은 나 뭐가 있네. 투자 꺼요 그냥 마무리해요 여기서. 어차피 헤어지자 할 거면 그날 뭐 했는지 강다 말해줘. 와 바로 크겠습니다.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.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지금 계속 끝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건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.